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롯데 대 LG 서울 잠실구장 경기 오늘 제가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박세웅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박세웅이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3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박세웅이가 오늘도 뭐 좋은 피칭 해줬습니다. 저번 등판보다는 조금 덜 했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피칭을 해줬는데 오늘 6회 들어서 조금 제구가 흔들리면서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뭐 실점이 많았고 5회에 1실점을 했지만 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맞는 거는 말 안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뭐 어쩔 수 없죠. 잡으러 들어가다가 맞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투스트라이크 이유가 아니고 뭐 투스트라이크 이전에 잡으러 들어가다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오늘 뭐 박세웅이가 수비 도움도 받으면서 뭐 본인도 좋은 피칭 해줬지만 수비수 도움도 받으면서 오늘 시즌 3승 달성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니까 실력이 있으면서 우리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세웅 같이 이렇게 자기 힘으로 어찌됐든 뭐 좋은 피칭을 하면서 또 수비에 도움을 받으면서 운도 따라주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쨌든 뭐 자기는 오늘 뭐 실력이 없는데 운으로 뭐 실점을 안 한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그런 거는 배실이 못 던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박세웅 같이 이렇게 던져주면 뭐 저는 이럴 때 운이 따라주면 훨씬 좋은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 박세웅이가 어찌됐든 지금 3연승인데 지금 제가 시즌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세웅 같은 경우는 올해 아시안 게임에 뽑혀서 군대 면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 박세웅이 살아나가지고 대표팀을 뽑혀야 된다 이랬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뭐 박세웅이 대표팀에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튼 박세웅이 뭐 지금같이 뭐 자신 있게 공격적인 피칭 결정구 들어가고. 뭐 던지다 보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뭐 흔들릴 때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뭐 완벽하게 던지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뭐 하다 보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게 에이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세웅이 시즌 3승 축하드리고 하여튼 뭐 던진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박세웅 앞으로 좀 더 잘해가지고 이 추세로 가면 대표팀 뽑힐 확률이 높으니까 제발 좀 대표팀 뽑혀서 금메달 따서 군대 면제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튼 박세웅한테는 고생했다 말밖에 못 하겠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는 오늘은 7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7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롯데가 활발하게 도루도 4개 하면서 4개를 하면서 어찌됐든 서튼 감독이 오늘도 희생번트 잘 됐습니다. 무사 2, 3루 때 희생번트 돼가지고 가가 지금 3회 초에 지금 무사 1, 2루 때 황승빈이한테 희생번트 시켜가지고 2, 3루 돼서 안건수가 안타 때리면 중계한테 때리면서 2타점 올리면서 잘해줬고 그리고 6회에는 어찌됐든 저 유광남이가 무사 1루에 희생번트를 댔는데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더 밀리가야 되는데 포수 앞에 잡히면서 병살타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거는 어찌됐든 감독한테는 저는 이렇게 돼버려 감독한테는 책임이 저는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어쨌든 선수가 뭐 낸 거지 감독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감독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감독한테는 감독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선수대로 보내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한테 이런 거는 어찌됐든 뭐라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수가 박세웅이 오늘 84개인데 6회 던지고 내려와야 되는 건지 7회까지 던지고 이게 만약에 제가 경기 분석 남기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빨리 80개 던지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계 투진들 김준우이가
늑점 차에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4점 차니까 이해를 하는데 김상수 5점 차, 김도규 6점 차.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김진욱, 김도규는 세트입니다. 이 투수들은 그냥 무관과 계속 올리는데 이럴 때 뭐 다른 투수 올려도 되잖아요. 뭐 김진욱까지는 늑점이니까 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올릴 수 있다 이라지만 김상수 뭐 김도규 5-6점 차이 나면 좀 다른 투수를 올려가지고 뭐 저번에 뭐 진승현이 올려가지고 6-0에서 올려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 뭐 진짜 뭐 6점 7점인데도 못 올릴 것 같으면 뒤에 투수들은 못 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롯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간 개투진들이 어떤 투수들이 이길 때 올라오는 투수인지 어떤 투수들이 질 때 올라오는 투수인지 저는 정확하게 구별이 안 갑니다. 앞설 때도 저 그 점수가 큰 점수 찰 때도 나오는 투수 그 순서가 또 나중에 박빙일 때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참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튼 감독이 운영하는 게 뭐 배영수 코치하고 같이 하겠지만 뭐 위임을 다 했다 이라지만 내가 봤을 때는 서튼 감독 운영하는 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진짜 여름 돼가지고 진짜 여름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선수들 혹사되는 거고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굳이 뭐 김상수가 올라와야 되는 건지 김도규 뭐 다른 투수 뭐 진명 윤명준이나 윤명준은 안 내릴 것 같으면 올린 쓰든지 그런 투수들을 그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뭐 해설하는 사람이 해설 오늘 MBC에서 김선우하고 다 이야 김선우가 했거든요. 김선우하고 하던데 롯데 필승조가 안 올라오네. 그러면 김상수 그렇게 필승조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김상수는 뭐 필승조 아닙니까? 나올 때는 필승조라 계속 오늘 김상수 나왔는데 와 오늘 막 롯데 필승조가 막 애기 있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사람들은 하니까 한 15마디 합니다. 하니 가지고 진짜 정말 하는 거 보면 뭐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하여튼 뭐 오늘 박세웅이가 잘 던져주고 해가지고 켈리를 깨버렸습니다. 깨버렸는데 오늘 뭐 켈리도 뭐 잘 던지다가 나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올해 5회 6회를 가면서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면서 박세웅이가 그래도 켈리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저께 패배를 서력을 했는데 하여튼 뭐 공격 부분 잘해주는 거는 서튼 감독이 잘해주는 거는 뭐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투수 운영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진짜 걱정이 되는데 이게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좀 투수 운영 배영수 코치하고 서튼 감독이 상의를 잘해서 투수들 좀 중간 개투진들 좀 뭐 진짜 뭘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가 7-1로 이겼는데 내일은 이제 마지막 목요일 경기입니다. 이제 1승 1패 내일 이겨야지 위닝 시리즈로 가는데 롯데는 반즈고 LG는 내일 플로커가 올라옵니다. 플로커가 올라오는데 내일도 반즈가 잘 던져가지고 플로커를 제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LG 서울 잠실구장 경기 롯데가 LG한테 7-1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